예, 시간이 됐으니까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죠. 이 인간은 무엇일까? 이제 표현이 좀 그래요. 누구지? 이게 아니라 무엇일까? 그러니까 본질이 뭐냐? 뭐 정체가 뭐냐? 이렇게 요 문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신을 통해 세계에 퍼진 병들의 덤이다. 병들은 거기에서 약탈하려 한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자, 병들. 병이요, 병. 이게 덤이니까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정신을 통해 세계에 퍼졌다. 이렇게 있습니다. 요 구절은 조금 제가 이제 이 부분도 되게 어려운데요. 맨날 어렵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려운 게좀 여기에 많아 제가 일단 많았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요. Ein Haufen von Krankheiten. 그 병들의 이제 병이니까 sick, sickness입니다. sickness. 병들의 더미인데 welche durch den Geist in die Welt hin ausgreifen. 요 용어가 이제 어려워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왜냐면 이게 사전에 독일어 사전에 제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흰 아우스 그라이펜. 흰 아우스라는 말은 어디로부터 바깥쪽으로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하면 이제 outward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라이펜은 잡는다, 쥔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grasp 그런 뜻입니다. 요 잡는다, 쥔다 요 말도 한 말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게 이제 잡는다, 쥔다 라는 말인데요. 이게 요 conceive라는 말하고도 이제 그 의미가 이제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에서 이 유래한 말이 매그리프라는 그라이펜 그럼 원래는 그 어떤 이 물리적인 이 피지컬한 이 의미로는 잡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약간 약간 이렇게 뭐 정신화해서 우리의 이 머리가 지성이 이성이 뭔가를 잡는다라고 할때 그걸 파악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그래스 영어의 grasp이나 이제 라틴어에서 유래한 conceive 이런 말에는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좀 정신적인, 철학적인 의미에서 이제 파악한다라는 동사로 쓰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파생된 begriff라는 말은 영어로 concept, 개념이라고 합니다. 뭐 영어나 프랑스어, 이 라틴어 계열의 용어를 쓰고 있죠. 이 그라이펜이라는 동사가 요런 그 맥락하고도 연관이 된다. 뭐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좀 되니까 이거 말씀을 같이 드리는 거고요. 요런 하여튼 물리적인 잡힌 거예요. 개념은 잡힌 거. 그리고 conceive라는 말은 또 잡는다는 말이긴 한데 동사입니다. 착상하다, 그러니까 임신한다 그런 의미도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동사로 안 써주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파악하다, 착상하다, 뭐 임신한다까지 그것도 아마 어떤 수정이 일어나는 곳 붙잡는 상황하고 그 연관해서 이렇게 말이
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 착상하다라는 말에서 그 유래한 명사하고 앞에 파악하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명사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파악하다에서 유래한 게 컨셉트,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 착상하다라는 말에서 온 컨셉션이란 말은 착상이란 뜻이에요. 그건 그 생물학적인 의미랑 철학적인 의미가 이제 다 공유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런 어떤 그 맥락을 모르는 분들이 컨셉트하고 컨셉션의 관계를 어떻게 번역하냐면요. 컨셉트는 많이 봤으니까 개념이라고 하고 마치 이 컨셉션이 이거의 동사형인 거를 다시 명사로 만드는 그 방식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컨셉션이란 말을 개념화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그건 땡. 개념을 만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뭔가 착상이 일어난 겁니다. 네, 착상이라고 다 번역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전까지는 그게 아니었는데 아 그게 그거구나 라고 마치 이게 우리한테 아이디어가 퍼뜩 떠올랐을 때 그런 부류의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개념화, 개념 만들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그것이 언어적으로 이제 정리되면 그게 그 결과 무슨 잔여물 비슷하게 남게 되는 게 개념인 거예요. 이 수동 과거분사형이라고 그 컨셉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언어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 자, 다시 돌아가자면 그래서 뭐냐, 이, 흰 아우스란 말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 됩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이, 구절하고 이제, 앞에 있는, 그 구절하고 비슷한 구절을, 이또 많은 연구자들이 찾아봤겠죠? 그래서 나온 그, 유사한, 여기 문구가 여기 있습니다. 이번에는, 흰 아인 그라이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그래도 의미 이해가 좀 쉬워요. 그러니까 그라이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같은 말인데 아인이라는 건인 또는 인투라는 뜻이야. 안쪽으로 또는 안.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아우스는 아웃 오브 바깥쪽으로라면 아인은 인투니까 안쪽으로라는 뜻. 그리고 힘도 이제 그 방향하고 관계돼요. 방향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흰하우스 그러면 어디 어디로부터 바깥쪽으로 가면서 뭔가를 붙잡는다 이런 뜻이고요. 독일말을 분해하면 다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하이데거 같은 경우 이 독일말의 그 특성을 살려가지고 되게 긴 어떤 언어 개념들을 만들어요. 막 하이픈 막 붙여가지고 한반 페이지 되는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니체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제 쪼갠 걸 쪼개서 개별적인 그 의미를 좀 알면 이 전체 뜻을 바로 우리가 그 사전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뜻을 알지 못하더라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히나인 그라이펜 그러면 안쪽으로 가서 붙잡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움켜쥐려 한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맞는 거죠. 흰 아우스그라이펜은 이게 또 니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든 말 같아요. 거의 그 의미가 나오진 않는데 일단 문장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구절이고 요 용어가 사실은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대립되는데 니체가 어떤
문장을 남겼느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여기서 this man 또 this human being 영어로 표현하자면 독일 말로는 dieser Mensch입니다. 하여튼 this man 또는 this human being 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냥 what is human, what is man, this란 말이 없습니다. e라는 말이 없어요. 그게 이제 차이점입니다. 여기서 이 인간은 그러니까 범죄자죠. 100% 그건 그 범죄자를 가리킨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왜 여기다 이제 이 인간이란 말 썼을까? 이 남자가 아니라 그냥 이 사람 이게 아니라 왜 인간이란 말을 썼을까? 이거는 지금까지 강의를 같이 계속 해보셨다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건 뭐 생략돼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왜이 표현을 썼을까? 바로 앞에서 서설에 등장했었죠. 레츠트 맨시. 그리고 이제 이것과 대립되는 위버 맨시. 요것 때문이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위버는 이게 두 개 점, 움라우트가 요거 그릴 때가 제일 힘들어요.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인간하고 관련되는 게 당시 니체가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하고 이제 연상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범죄자는 그 다른 그 마지막 인간들하고는 좀 특징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그래도 위버맨시로 가는 한 걸음을 내딛고 있기 때문에 이 범죄자는 그에 반해서 이제 다수 거의 다수 대다수인 이 마지막 인간은 그런 행동 자체를 안 하려고 그러죠. 뒤에 조금 암시가 됩니다. 그래서 굳이 그냥 디스만 디저만 만이라고 하면 100% 그냥 남자거든요. 남성. 이거 대신에 이저맨시 인간이란 말을 굳이 쓴 까닭은 여기 있다. 이 레츠트맨시와 위버맨시의 어떤 그 지금 대결이잖아요. 그 대결을 한번더 환기하면서 레츠트맨시 인간이란 말 자꾸 맨시 쓰고 있으니까 인간이란 말 그 말에서 이렇게 그 확장될 수 있는 이 맨시란 말을 확장될 수 있는 여지들을 만들고 뒤에 가서 마지막 인간을 암시하는 방향으로 요 절을 끝맺으려고 하기 때문에 굳이 그 범죄자를 가리킬 때 인간이란 말을 썼다.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자, 인간은 근데 여기서 그냥 그 퉁쳐서 인간은 무엇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 뒤에 그 저기 전개되는 구절들이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감각과 정신을 통해 세계를 움켜쥐려는 격정들의 더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정신을 통해 세계의 허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프랑스어 번역이나 이런 걸그 참고해서 영어 번역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이 옮긴 말이에요. 그래서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임시로 요 정도 뜻일 거다. 그러니까 정신을 통해 세계를 움켜쥐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그 수동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이제 복잡합니다. 좀 이따 조금 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요흰 아인그라이펜이 아닌 흰 아우스그라이펜하고 생긴 모양이 비슷한데 이 방향이 바뀌어 있다. 이건 안쪽으로 이렇게 쥐는 거고요. 저 쟤는 바깥쪽으로면서 뭔가 또 쥐는 거는 있는 거죠. 거기에 뭔가. 그요 구절이 정신을 통해 세계를 어쩌고저쩌고 하려는 까지 똑같고요. 근데 이제 흰 아인, 그흰 아우스, 요 대립된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격정들의 더미. 여기는 병들의 더미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병은 뭐다? 대략은 격정들이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그 지금 해석은 요 격정들. 이게 라이덴 샤프트였죠? 아까 제가 그 중간에 또 보여드렸잖아요. 패션.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능이라든지 뭐 욕망이라든지 그런 것들하고 이제 다 연동돼 있죠. 그리고 그 격정들이 이제 악이라고 앞에 악이라고 그 여기 악이죠. 이것도 악 이렇게 이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병자와 악당이 대비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의 격정을 이 병하고 이렇게 치환한 거, 서로 이제 교체한 거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환기하자면 정신을 통해 세계에 어쩌고저쩌고 한 병들의 더미라는 구절하고 여기 정신을 통해 세계를 어쩌고저쩌고 한 격정들의 더미는 거의 같은 표현이다. 그렇게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도 재밌어요. 그 뒤에 이제 요 뱀들이 나오니까요. 좀 이따가 볼까요? 차라리. 그래서 요 흰, 이게 드루히, through입니다. through the mind 또는 through the spirit. 그리고 in the world. 그러니까 뭔가 정신을 통해 세계 안에 이게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 병들의 집합. 이렇게 됩니다. 나 볼렌지 이레 보이테 마켄. 보이테는 저 약탈물이에요. 그러니까 보이테 마켄 그러면 약탈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들은 여기서 이제 복수형은 앞에 요 크랑카이텐 요밖에 없습니다. 그 병이에요, 병. 그것들은 약탈하려고 한다. 거기서 이렇게 됩니다. 아마 거기서는 이 세계를 가리키는 거일 것 같아요. 뭐 의미상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라는 건 아까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구체성, 다바이라는 말씀에서 말씀했죠.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에 이렇게 어떤 구체성을 갖고 있을 때 시공간적인 구체성 그런 걸 갖고 있을 때 이제 쓰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there라는 말로 많이 번역해요. 거기. 그리고 또는 then 그때. 그러니까 시공간적인 어떤 구체성 이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뒷부분 해석할 수 있고요. 병들은 거기서 약탈을 한다. 여기까지 똑같죠. 아, 이 같은 문장이었 죄송. 그래서 이제 그런 요 뒤에 해석. 그러니까 병이 약탈하려고 한대요. 광기가 약탈하려고 한대요. 그러면 뭔가 좀 그죠? 그 자체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뭘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더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수수께끼로 놔두고요. 다음 문장. 이 인간은 무엇일까? 좀처럼 서로 조용히 있지 않은 야생 뱀들의 뭉치다. 그래서 뱀들은 각개약진해서 세계에서 약탈물을 찾는다. 요 좀처럼 서로 조용히 있지 않은 뱀들, 야생 뱀들. 좀처럼 전쟁에 싫증나지 않게 된 야생의 뱀들의 뭉치. 야생 뱀들의 뭉치. 거의 구절이 비슷하죠. 전쟁에 싫증나지 않는 거랑 좀처럼 서로 조용히 있지 않으려고 막 싸우는 거예요.
이 야생뱀은 바로 그렇게 미쳐 날뛰는 어떤 싸우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뱀들은 거기서 약탈하려고 세계를 응시한다. 그래서 뱀들은 각계약진에서 이 세계, 그 세계에서 약탈물을 찾는다. 상당히 비슷한 구절이죠. 그래서 요 노트, 해당되는 노트가 바로 요두 문장에 대한 초고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이제 연구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요 구절에 이그 문장을 이렇게 같이 갖다 붙인 거다. 그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뭐 각계약진에서 약탈물을 찾는다. 오케이. 야생뱀들, 뭐 길들여지지 않은 앞에 그 들깨들이죠. 그럼 거의 들깨라는 게 형용사가 영어로 하자면 와일드에 해당하는 말이거든요. 들이란 말이 여기 야생뱀들이라고 할때 와일드에 해당하는 말을 여기다 이제 갖다 썼습니다. 그래서 들깨를 연상하면 앞에 환희와 격정, 요 야생이란 말의 요 뱀의 어떤 특징 이걸 충분히 우리가 연관지을 수 있습니다. 참 들뱀 그러기도 뭐하고요. 그런 용어가 있나요 혹시? 그런 의미입니다. 요 야생. 이제 그러니까 얘들은 그 중요한 그 가장 특징은 이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고 걔네들이 이 뭔가를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그 모이테 마켄인데 이 약탈이란 말의 그 뜻을 앞에 이 약탈하고 조금 구별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먹이를 찾으려고 한다? 그 정도? 왜냐하면 얘들은 인간이 욕심이 나서 누군가 갖고 있는 걸 뺏는다. 요거하고는 좀 맥락이 다르니까요. 병의 경우에도 그렇고 이 야생 그 뱀, 들뱀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요 약탈의 의미를 조금 그 뒤에 나온 요 약탈물 이걸 찾으려고 한다. 이 말하고 조금 더 이제 연관해가지고 앞에 인간의 약탈과 구별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해석의 문제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약탈의 의미는 좀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병들이 약탈한다는 건 뭐겠어요? 그더 이제 감염시키려고 한다. 병을 전파할 어떤 후보가 되는 그 어떤 병에 걸리기 쉬운 사람 이걸 찾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 한다. 그런 뜻으로 볼수 있을 테니까. 그다음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야생뱀. 자, 이 가난한 몸을 봐라. 이제 조금 얘기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갑니다. 이 가난한 몸은 현재 이 인간의 범죄자의 몸이죠. 그러니까 봐라. 그러니까 지금 저기 창백하게 있는 그 몸을 가리키는 거죠. 이 가난한 영혼은 갑자기 가난한 영혼이 나옵니다. 앞에 가난한 이성이었는데요. 그 몸이 가난한 몸이 괴로워했고 탐했던 것을 나름으로 해석했다. 이 해석 시점은 언젠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어쨌든 과거에 그 가난한 몸이 무엇 때문에 괴로워했고 그래서 뭘 얻으려고 탐했던 건지 그걸 지금 해석하는 그 맥락이죠. 여기 이제 영혼은 주로 그 감정하고 관련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감정의 활동. 그에 반해서 정시는 그 이해, 이성의 활동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더 확인할 필요 있는데요. 전에 그 드렸던 자료에서, 요 참고 자료에서 약간 구별이 됐죠. 정신과 영혼 구별해서 정신은 이성하고 더 연관 짓는, 그 인간의 병을 낳는 그 원천이기도 한, 그에 반해서 여기 이제 영혼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이제 soul입니다. 갑자기 이제 영혼이 나오는데, 아마 이게 몸이 가난하니까 이제 이성도 영혼도 다 가난하겠죠. 그 상태에서 해석하는 방식, 그거를 아마도 이성의 설득, 해석, 이거하고 지금 대비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더 좋을 것 같고요. 그때 이제 몸이 겪었던, 그러니까 괴로워한다라는 게 뭔가를, 일을 겪는 거죠. 그리고 탐했던, 그 뭐였느냐? 근데 재밌어요. 여기서는 영혼은 그것을 살인의 쾌와 단검의 행복을 향한 갈망, 단검의 행복을 향한 갈망. 우리말로 좀 바꾸는 게 행복을 향한 단검의 갈망. 그게 더, 요 표현. 우리말로는 더 와닿겠네요. 하여튼, 요점은 그겁니다. 앞에 그 재판관이 부정했고, 이 범죄자의 가난한 이성이 부정했던 그것을 나름, 저기, 적절하게, 올바르게. 그 말은 뭐냐면, 자라투스트라가 말했던 방식으로 해석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영혼은 제대로 해석한 셈입니다. 자, 지금 병들게 되는 자를 지금 악인 그 악이, 우리말로 참 번역이 어렵습니다. 지금 악인 그 악이 습격한다. 그래서 중요한 건두번그 반복되는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그럼 이 지금은 언제냐? 자, 이건 분명합니다. 재판관이 이 판결을 내리는 그 시점의 그 악입니다. 자, 병드는 것 자체는 그 자체로 우리가 부정할 수 있는 그 부정적으로 평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덕, 병든다는 건 도덕적으로 이제 타락한다. 그 뜻하고는 다르니까요. 몸이 겪게 된 어떤, 일상적인, 어떤, 체험. 체험하면 너무 그럴듯한 거예요. 하여튼, 일상적인 겪는 일의 일부입니다. 병이라는 건. 근데 병든 자를 지난번에 환희와 격정에서 격정에 빠지게 되면, 사로잡히게 되면 그걸 병들었다고 여기기도 했었죠. 그거랑 연동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 상황하고 이제 비슷한 거죠. 지금의 악인 그 악이 습격한다. 지금의 악인 그 악은 결국은 니체가 살고 있는 그 19세기 중후반의 평균적인 어떤 도덕 그리고 규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요 지금 악인 그 악이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또는 지금의 악인 그 악. 과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 병들게 되는 자를 뭐 과거의 악인 그 악이 습격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어법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과거 문제가 아니고요. 과거도 아까 도덕 괴물 뭐 이런 표현 잠깐 보셨잖아요. 지난번 보여드렸던 그 자료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과거에도 사실은 꽤 오랜 기간 동안 이 병을 그리고 광기를 그리고 어떤 격정을 악으로 여겼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니체가 볼 때는 거기에 예외가 별로 없었고, 그런 예외가 이렇게, 뭐라죠? 유의미하게 좀 통용됐던 시기가 예외적으로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원래 오늘 준비했는데 다루지 못한 뒷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 르네상스 양식의 덕, 즉, 이 비르티라는 그 당시에 특히 이제 이탈리아 르네상스에서 강조됐던 덕목입니다. 위선 없는 덕. 네, 요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그런 그덕 또는 도덕이 아닌 그런 악으로 이제 대부분의 시기와 시대에 격정 그리고 이런 종류의 광기와 병, 욕망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했다. 그런 맥락이 있었으니까요. 그 맥락에서 이제 그 니체가 현재를 비판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고통으로 이 고통은 이 괴로움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뇌라는 말인데 실제 뭐 페인, 그 통증의 그 통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의미의 고통입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고통으로 남에게 고통을 주려고 한다. 자, 지금 병들게 되는, 그래서 병든 자는 당시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지금의 고통을 이제 받고 또 남에게도 고통을 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다른 시대도 있었고, 다른 악과 선도 있었다. 지난번에 읽었던 그 구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자라투스트라 이 책의 이제 그 집필 취지, 이거하고도 이제 관련이 되죠. 그리고 니체는 그걸 유명한 표현으로 선악을 넘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악을 넘어라는 거는 당대 통용되고 있는 그 선악을 넘어. 그러니까, 즉, 다른 악과 선의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다른 평가 기준을 갖춰야 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요. 한때, 의심은 악이었고, 자기 추구도 악이었다. 당시의 병자는 이단자나 마녀가 되었다. 그는 이단자나 마녀로서 괴로워했고, 남을 괴롭히려고 했다. 이 부분하고 자신이 받은 고통으로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는 그 시점에서 그 고통으로 남에게 고통을 주려고 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병자는 당시에 이제 이단자, 그리고 마녀로 괴로워했고 괴롭히려고 했다. 요 고통과 괴로움은 그 언어상 차이가 나는 말이긴 합니다. 이건 훨씬 더 신체적인, 통증에 이제 가깝고요. 여긴 우리가 겪으면서 그 우리의 뭐랄까, 감정과 뭐 정서, 이런 데서 일어나는 그 괴로움에 더 가깝습니다. 의심과 자기 추구. 자기 추구는 좀, 딱 맞는 번역은 아닌데요. 뭐, 이기심, 뭐, 이렇게 번역해도 될 만한, 용어라고 봐요. Will let you self. Will to self. 또는 will to ego. 나를 자꾸 이렇게 추구하는 거예요. 뭐, 영어에 해당하는 말이 없고, 우리말도 뭐, 그렇기 때문에 자기애, 자기욕, 이기심, 뭐 그런 정도에 가깝다. 왜냐면 그걸 가리키는 그 독일 말이 또 따로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부터 요 부분까지 이제 또 쌍으로 묶을 수 있는 진술들이다. 상당히 많은 그 대비가 있어요. 이 병자, 오늘날의 병자, 그 과거의 병자. 그리고 병자가 겪게 되는 어떤 그 병자라고 취급되는 행위가 뭐였냐? 의심? 예, 자기 추구. 이런 것들이 이제 병자라고, 판정되는
기준이 없고. 근데 그 병자는 병자로 다뤄지기보다는 이단자나 마녀로 다뤄졌다. 근데 오늘날 병든 자는 악으로, 악인으로, 죄인으로 다뤄졌다.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를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이제 악인이 하는 일은 고통의 어떤 거래 받고 남한테 이제 그걸 주고. 당시에 마녀 이단자가 병든 자가 했던 일은 괴로움하고 관련된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시간상 조금 그냥 빨리 나가고 필요하면 나중에 좀 보완하는 식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너희의 귀에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 이게 좀, 그 말뜻이 우리한테 딱 와닿진 않죠. 귀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 왜 안 들어가려고 할까? 이 말이, 이 말의 뜻이. 그거는 거꾸로 저 사람들이 듣기를 거부하니까. 그게 이제 여기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너희는 이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의역하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영어 번역이나 이런데 그렇게 번역하는 그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이 말은 지금 앞에 했던 말들, 너희 선한 자를 해친다고 너희는 내게 말한다. 막 악, 다른 악도 있다. 이러니까 이제 지금 선한 자는 그게 사실은 옛날이나 다른 시대가 된다면, 그리고 또 다른 장소나 다른 문화가 된다면 니들이 악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자, 말한다. 그러나 너희 선한 자가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러니까 피가 무슨 소용이냐? 이런 거랑 이제 비슷한 말투죠. 하여튼 단호합니다. 이런 말투는. 자, 너희 선한 자에게 있는 많은 것이 나를 구역질나게 하지만 실로 너희의 악들은 그렇지 않다. 이제 악이 사실은 그 이 선한 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지칭하는 악이죠. 그 악은 이 앞뒤 맥락은 격정, 본능, 갈망 뭐 이런 것들이었죠. 네 악들이 오히려 앞에 환희와 격정에 나왔던 것처럼 잘 키워서 그 악을 노래하는 새로 만드는 그 이제 작업과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덕을, 이 악을 덕으로 만드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건 이야기 많이 드렸었고요. 자, 하지만 나는 그들이 이 창백한 범죄자처럼 광기를 가져 바닥으로 가기를 바랐다. 이거, 과거형입니다. 이미 이제 니들 포기했다. 그런 얘기죠. 창백한 범죄자는 그런 점에서 그 마지막 인간에 여전히 있지만 그 중에 위범앤시 초인을 향한 어떤 행동으로 이제 이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빨리 죽이는 게 오히려 돕는 거다라고까지 초반에 얘기했었죠. 자, 광기를 가져 바닥으로 간다, 몰락한다. 여러 번 썼던 표현이죠. 이 범죄자는 광기에 휩싸여가지고 결국 인생 망친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조차 없으면 그 아무 가망이 없다.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실로 나는 그들의 광기가 진실 혹은 충실 혹은 정의라고 불리기를 바랐다. 이게 또 이제 과거형입니다. 광기로부터 뭔가가 나왔으면, 더 나은 덕, 이게 나왔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래 살고 빈약한 쾌적함 속에서 살기 위해 그들의 덕이 있다. 그러니까 그들의 덕의 핵심은 오래 사는 거, 빈약한 쾌적함 속에서 사는 거. 자, 그래서 이 그들이 이 선한 자인데요. 누구냐? 바로 이 그들이
초반에 많이 언급됐던 마지막 인간이다. 그들은 바로 오래 살고 빈약한 쾌적함 속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앞에서 진단됐었죠. 정확히 이 그들이 바로 이 범죄자와 이제 구별되면서도 당시에 만연해 있는 더 이상 아무것도 동경하지도 사랑하지도 큰 경멸과 사랑과 창조 이런 것들을 하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인 거죠. 나는 강가의 난간이다. 뜬금없이 얘기를 합니다. 나를 붙잡을 수 있는 자는 나를 붙잡아라. 이게 나를이 앞에 생략되면요. 아무거라도 여기 이제 사용된 표현이 요경은 이제 파센입니다. 근데 또 잡는다는 얘기인데요. 나를 붙잡을 수 있는 자는 붙잡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 뭐냐면 뭐라도 붙잡을 수 있는 자가 나를 붙잡아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자라투스트라 같은 사람을 누군가 붙잡는 이 사람 아시죠? 그 완전 산 아저씨예요. 엄청 자연인, 엄청 생존력도 강하고 맨날 산 이렇게 오르내리고 이게 그리고 저기 뭐죠? 그 천연식 꿀 벌꿀 먹고 그뭐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정신, 육체 두 측면에서. 그러니까 나를 한번 붙잡아 볼수 있는 사람은 한번 해봐라 이런 그 방식의 어떤 요청입니다.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그런 든든하지만 아마도 이제 강가의 난간이니까 든든하지만 아무나 붙잡지 못하는 그런 거다. 근데 만약에 붙잡는다면 그걸 어떤 계기 삼아 이제 더 나은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마지막에 이제 뒤통수를 딱 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의 목발이 아니다. 뭐 이런 구절은 해석의 여지가 많이 있으니까요. 목발은 뭐냐면요. 저기 아픈 사람이 이렇게 다리나 허리 아픈 사람이 이렇게 딛는 의존하는 그래서 다리 만약에 이제 뭐 부러져가지고 깁스했을 때 딛게 되는 그런 종류의 목발 뭐 이런 것들이 여기 포함이 됩니다. 이 목발이 근데 이제 지팡이라고 번역한 경우가 많은데요. 지팡이도 물론 그런 기능을 하지만 훨씬 더 목발이라고 했을 때는 앞에 병자라든지 이런 용어들하고도 더 호환되고 해서요. 그리고 원래 뜻도 이 목발이니까요. 조금 다른 번역하고 차이가 있다면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발은 글쎄요. 목발은 병자가 사용하는 도구니까 이 강가의 난간이 하는 역할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아마도 병자가 병자로서 계속 있고 또 낫기까지 그 과정에서 사용하는 그런 종류의 도구가 아니라는 점을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이 마지막 문장은 계속 좀 지금 당장 의미를 이렇다 어떻다 얘기하기보다는 곰씹어 봐야 될 그런 문장이 아닌가. 우리한테 던져주는 뭐 화두 이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해서라도 이렇게 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주시면 제가 이제 생각을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도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조금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창백한 범죄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